초인학원 고우카이전은 1995년 테크노스 재팬에서 제작한 대전 액션 게임으로 상대방을 이기면 상대방의 필살기를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오지오 CD판은 유일하게 히든 캐릭터 선택이 가능한데요. VS 모드를 선택 후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커서를 그라이더에 두고 방향키를 위아래, 다음은 8인에 맞춘 후 방향키를 위아래, 마지막으로 고우카이저에서 방향키를 위아래를 누르고 방향키를 아래 셀렉트 A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플라토닉 트윈스가 선택됩니다. 플라토닉 트윈스는 쌍둥이 남매가 합체된 초인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며 거대한 체구로 인해 움직임이 느리지만 필살기의 데미지가 세고, 그래비티 썬더는 발밑부터 공중까지 공격 판정이 있어서 상대방이 접근하기 어려운 강력한 필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VS 모드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샤이아의 커서를 두고 방향키를 위아래로 5에 입력하고, 다음은 카린의 커서를 두고 방향키를 위아래로 5에 입력하고, 방향키 위 셀렉트 A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오우가가 선택됩니다. 오우가는 고우카이저의 최종 보스로 유일하게 초필살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빠른 캐릭터 움직임과 필살기 하나하나가 초필살기 급의 데미지를 가진 강력한 성능의 캐릭터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